돈 되게 많은 젊은이들.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재성 오빠 젊었을 때 진짜 인기 많았어요? 어 맞아. 진심, 아 맞아. 진짜 진심. 야 그걸 왜 이 자리에 누가 그래? 누가 얘기? 본인이, 누가 그래? 본인이 나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. 아니 누나 많았대. 나쁘진 않았잖아. 누나 나쁘지 않지 않았어요? 저희 데이트도 하고 막 이랬대요. 아니 누나 헌신까지 나. 네가 무슨 인기가 있었어? 아니 누나. 네가 우리랑 같이 다닌 건 그냥 네가 짠하고 출근하는. 너 아니 누나. 방송 없었을 때. 와 짱이다. 너 매장이가 밥상이야. 아니 근데 누나 아니 나 진짜. 네가 짠하고. 아니 그건 내가 고맙게 생각하지. 그래. 내가 만약에 여자분들 만나러 나갈 때면 재석이를 많이 데리고 나가게. 그래 안전권. 나 튀려고. 아니. 아 돋보이는구나. 나 돋보이려고. 재석이 많이 데리고 나갔어요. 아니 그럼. 왜냐면 경쟁자가 아니야. 용만이는 살짝 경쟁자야. 그래. 내가 왜냐면 하얗고 애가 좀 그래. 괜찮았자 용만이. 아니 뭐가 괜찮아. 손도 좋고. 누나. 용만이 뭐가 괜찮아.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해. 아, 좋아해. 용만이 괜찮아. 용만이 형은 맞았어. 석진이는 제가 말로 다 터는 애. 무릎파야. 열심히 열심히. 그러면 정확히 그때 재석이 형의 포지션은 뭐예요? 쟤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. 우리 나이트클럽 갈 때 네. 미리 방장눈이었어. 진짜 미리 방장눈이 있어. 형이 진짜 재석이 형을 다 털렸어. 다 털렸어. 아니, 야 내가 재석이 형은 아니 여러 나이트... 가지 얘기 중에 나이트 방장눈에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아, 돼지 엄마한테 전화하잖아. 아 미쳤다 이거. 오늘 어때요? 오늘 뭐 좀 몇 시까지 가야 돼? 아 좀 형 좀 일찍 오셔야 돼요. 여섯 시에 오셔야 방 잡을 수 있어요. 어. 알았어 저 이피 하나 하나 보낼게. 재석아! 가서 있는 거야? 그렇죠. 갈 때마다 설레긴 했어요? 아 당연하지. 안 되는데? 어? 안 되는데? 안 되니까 그 기대감이 얼마나 안 되는데? 오늘은! 야, 너 생각해봐. 오늘은? 오늘은? 맨날 되면 그런 설렘이 없어. 일단 왜냐면 들어 이게 오시면 이제 이야기의 장이 펼쳐져. 얘가. 아니, 근데 저 1분 안에 웃겨. 오늘 예능의 어머니. 나이트 얘기. 나이트 얘기. 근데 우리 얘기가 옆으로. 예능의 어머니와 상대를 모셔놓고 왜 그 당시 나이트클럽 얘기를 해.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네, 다 같이 재밌게. 얼마나 재밌어.